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려라 차차 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거는 구독자 요청회의에서 제가 진행해 드리는 건데요. 여기는 이제 유정구와 그 다음에 고양시와 양주시 경계면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여기가 송주 경남 아너스빌이거든요. 양주에 속해 있습니다. 지명은. 그리고 이제 장흥면의 소재 있죠. 송주 부곡면이라고 정확하게 명칭을 따지자면. 의정부에서 이제 고양시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는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교통편으로 따지면 굉장히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서울역으로 가는 버스 종점이 이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버스 차고지가 경남 아너스빌 바로 뒤에 있거든요. 자, 그리고 차고지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늦게까지 버스가 또 들어옵니다. 두 번째는 일단 외곽순환도로 IC가 근처에 있죠. 여기가 송추 IC. 그리고 원래는 이제 여기가 전철이 있었는데 옛날에 폐산되었다가 이번에 또 승인되어가지고 향후에 이제 몇 년 후에 다시 이제 의정부에서 파주 고양시 쪽으로 넘어가는 전철을 다시 개통할 예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정말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심 사람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는 너무 가까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좋지 않습니까? 호문으로 나오자마자 바로 전철역이니까 아무래도 교통 요건을 따지자면 굉장히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보기에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베스트죠. 고속도로, 전철, 그리고 버스 이 세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서울역 근방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우선은 주변 인근으로 따지자면은 고양 지축이 있는데요. 시세 딱 봐도 아시죠?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이 동네 여기는 전철하고 창릉지구 GTX 바람 불어가지고 시세 변동 바람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신도시가 상당히 형성된 인프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입지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외곽에 떨어져 있는 동떨어진 아파트이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숲세권이죠. 여기가 조용하고 교통이 발전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제가 봤을 때는 좋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학군이나 이런 뭐 생활의 인프라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족함은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송추 부곡리가 이미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구 어떤 시내죠? 형성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마트도 있고 농협도 있고 대형마트도 또 여기 준비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삶의 어떤 편의성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 보여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부장 가격도 괜찮이 나와가지고 아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지금 여기는 경민대학교 의정부시 가능동 경민대학교 부근에서 부곡리 방향으로 올라가는 길목인데요. 자,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면이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죠. 왼쪽은 사패산이 있고 또 오른쪽에는 이제 양주 쪽으로 넘어가는 장흥면 산기슭이죠. 홍복산 일대입니다. 자, 일단 여기서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점은 뭐냐면 도로가 일단 두 군데예요. 예전에 이 도로가 굉장히 막혀가지고 고생들이 많이 했는데 외곽순환도로 개통되고 나서부터 여기가 거의 막히지 않습니다. 퇴근 시간에도 밀리지 않기 때문에 의정부 쪽으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향후에 GTS가 개통되면은 송추역에서 전철을 타고 의정부역으로 와서 의정부역이 환승센터이니까 거기서 이제 GTX 타고 이동해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고양파주 쪽으로 바로 넘어가서 창릉지구나 이쪽으로 넘어가서 뭐 이용해도 될 것 같고 여러가지 면으로 봤을 때는 괜찮아 보입니다. 특히나 김포나 파주 쪽으로 출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이점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이제 김포 신도시나 마곡지구 여기가 가격이 비싸니까
강서 쪽 이쪽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입지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여기는 울대리라고 해요. 송주 구곡리 시작점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의정부랑 양주랑 진짜 몇 킬로 차이 안 나요. 5킬로 이 정도? 거의 인접해 있기 때문에 붙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거든요. 아무래도 산캐슬이나 숲세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삶의 어떤 보이는 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른 곳보다 굉장히 메리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지금 한번 송추아이시 쪽으로 진행해서 동네 한번 구석구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가시죠. 자, 이곳은 현재 부곡교차로입니다.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양주 백석, 왼쪽으로 가면은 이제 부곡리 송추 쪽으로 진행하는 방향이거든요. 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라가면은 이제 기산저수지 쪽을 거쳐가지고 홍중리, 그다음에 양주 광정면 백석읍 이렇게 진행되고요. 여기 이제 터널이 관통되면서 백석읍과 송추아이 시간에 어떤 국도를 이제 이번에 새로 착공이 들어가서 개통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후에 이제 백석으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용이하게 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송추아이시까지도 바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 이제 아파트가 두 개가 있어요. 기존에 있던 송추의 아파트 구축 예전 거죠. 오래된 건데 여기 있고, 이번에 또 새로 만들어지는 경남 아라스빌 같은 경우에는 신축이기 때문에 최신식 어떤 시설이나 설비를 갖추고 만들어주겠죠.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구축과의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날 것으로 제가 보기에는 판단이 내려집니다. 아무래도 당연한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이제 송추 시내에 들어가는 방향인데요. 보이는 것처럼 음식 먹거리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예전부터 유명하던 곳들이기 때문에 먹는 것, 기산리, 장흥류원지 여기랑 연결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름에 휴양지로서도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제가 가히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옛날에는 양주하면 제일 떠올랐던 게 장흥 아닙니까? 장흥류원지 바로 이쪽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산 넘어가면은 장흥류원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처음에 딱 오자마자 눈에 띄는 것은 이제 여기 옆에 빌라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아파트, 기존 구축, 송추 아파트네, 저기 푸른마을. 자, 그리고 왼쪽에는 또 아파트가 또 있고, 옛날에 구축 아파트도 있고요. 여기 송추마을 1단지라고 써 있네요. 자, 우리는 오늘 여기서 이제 좌회전해서 철저길 따라 들어갈 건데요. 자, 함께 들어가 보시겠어요? 옛날에 송추역의 어떤 추억을 떠올리면서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차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이렇게 다 대기하는 차량들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한 군데 회사에서는 할 수가 없어서 여러 군데 회사가 동시에 복수적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자, 보이는 것처럼 앞에 차들이 한 10대 정도 대기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랑 붙어 있기 때문에 그냥 초역세권입니다. 최 50m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전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 마을이었다 보니까 기존의 그 철도 라인을 그대로 이용한다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안쪽의 내부 시설 여러분들과 함께 관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현장 안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여기는 송추역입니다. 예전에 구 역사인데 지금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새로 개통이 될 예정인 기존에 있는 라인이나 노선들을 점검해서 다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역사나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다시 새로 만들겠죠? 자, 일단은 안쪽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잠시만. 자, 이 오른쪽에 보이는 게 송추 역사입니다. 예전에 만들어져 있던 개통돼서 운행 중이 있다가 이제 폐선됐고, 이제 또 이번에 또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 사항을 거쳐가지고 다시 이제 운행을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가지고, 향후에는 이게 여기 역사가 이제 들어서면서 의정부에서 파주간 교통을 잇는 전철로서의 역할을 아마 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에 GTX 이용하실 분들은 여기서 의정부역 쪽으로 이용하거나 고향 창릉지구나 이쪽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의정부가 가깝고 좋겠죠. 그래서 안에 현장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네, 지금 이제 거의 기초공사 단계에 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이제 현장 내부 상황을 보면 현장이 지금 이제 분주합니다. 흙물에 먼지가 많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이게 점차점차 시간이 경과가 되면 될수록 이제 이게 점점점 이제 제 모습을 갖춰지기 마련인데, 보면은 사면에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죠. 의정부 쪽, 고향 쪽, 양주 쪽 이렇게 해서 3면으로 둘러싸여 있는 숲세권에, 정말 제대로 된 숲세권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정면에 보면은 푸른마을 아파트 있고, 바로 왼쪽에 하나로마트 하나 보이죠. 대형마트 시설은 저쪽에서 이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IC는 저 송추IC, 바로 이제 건너편에서 조금만 이동하면 송추IC가 있기 때문에 송추IC를 이용하면 편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부 상황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오늘 작업할 내용이 주차장 기초공사인데요. 저게 이제 기본 바닥을 깔고 그 위에 주차장 1면 2면을 덮은 다음에 위로 이제 층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해당됩니다. 지금 오늘 작업할 내용은 주차장 기초 공사입니다. 왼쪽에는 이제 포크레인이 저 파일이라고 하거든요. 옆에 전봇대 같은 게 박혀 있는 게 있죠. 저게 지반이 흔들리지 않게 바닥에다가 저런 이제 콘크리트 시멘트와 철근을 융합한 파일을 밑에다 박아 가지고 나중에 내진 설계라든지 지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박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규모가 이렇게 되게 엄청 크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제 매우 실용적이고 효과적으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차 도로변에 바로 옆에다가 만들고, 그다음에 주위에는 전철이 오갈 수 있는 라인을 구축해 놨습니다. 제 차례가 돼가지고 저 차 들어가면 이제 제 타설 차례를 맞춰서 들어가 볼 건데요.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704번 버스 보이시죠? 여기 송추에서 서울역 가는 버스 노선인데요. 종점이 여기, 차고지가 여기에 있어요. 송추, 그러니까 운암아파트 좀 더 이제 위쪽으로 올라와서 한 1.5km, 2km 정도 되겠네요. 올라가다 이제 아트밸리 올라가는 길목에 왼쪽에 언덕에 있거든요. 그래서 차고지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서울 쪽으로, 서울역 방향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버스 이용이 매우 용이하다. 그리고 퇴근하시는 길도 여기가 차고지이기 때문에 최종 종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늦게까지 버스가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아까 대중교통 버스 라인은 굉장히 좀 좋다. 서울 쪽, 서울역 방향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꼭 이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여기 왼쪽 보면, 왼쪽 면에 버스 차고지 보이시죠? 704번 종점 여기 왼쪽에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계속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언덕 올라가면 장흥유원지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름에 시원한 계곡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 이동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 이렇게까지 보여드리고, 다음 편에 또 어느 정도 지어지면 그때 다시 한번 영상 만들어서 공유해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